연초부터 스마트폰 전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시아 백화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AI 내장형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갤럭시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기기에 심은 AI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13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해줍니다. 한국어로 얘기해도 네, 저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Yes, I'm going to travel. I just arrived at the airport and called. Where should I go? 궁금한 이미지나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저절로 구글 검색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날 언팩 행사에선 반지 모양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도 깜짝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인 홍대에서 새 매장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e able to share this seventh Apple store in South Korea with you, which is also our 100th Apple retail store in Asia. 애플은 2018년 가로수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개 매장을 열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며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장조사 업체는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었다고 밝혔는데 새로 떠오르는 AI폰 시장을 놓고 올해 두 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